세상에서는 무분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석두 바보같이 숙맥을 무분별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도를 닦을 때는 분별심을 완전히 떠날수록 더욱더 좋은 거죠. 숙맥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숙맥과 비슷하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동서를 불분하고 휴야를 망기라. 도가 깊이 들어가면은 고봉 것이 저 고봉신도 선요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서를 불분하고 동서 불분이니까 공간을 초월한 거죠. 또 주야를 막식이라. 낮과 밤을 몰라요. 공부가 그렇게 되어야 이러면 이제 시간을 초월하죠. 이렇게 되어야 공부가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목마른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야 화두 타파한다고 했죠. 화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형이 다 그래.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요. 여기는 공간이고 여기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칠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써줬구만요. 글을 지달라고 하거든. 삼일선원에 강의 받는 노인인데 그분이 칠순이라고 뭐 글 받는다고 걸려달라고 해가지고 70이 되었으니까 70 이전은 옛날 세월이고 70부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은 신세월이죠. 구세월과 신세월을 어찌 뜻에 관계할 게 뭐 있노만. 초월 시공 배류천이라 시공을 초월하면 배류천지다. 따로 천지가 있다. 따로 천지가 있단 말을 그냥 배류천이라고만 했죠. 그 앞에는 뭐 종신소요 불윤년이라 그랬던가? 종심소요 공자같이 공자 70에 종심소요 불윤년이라 그랬던가? 어쨌든가 모르겠네. 이렇게 했던가 뭐 기억을 잘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자 70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서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그 앞에 글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자관 요 말은 내가 여기서 동서불분하고 주자를 막식하는 초월시공 배류천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이죠. 그러므로 경초에서 경 처음에 육식을 파지나사 일권에서 육식 분별심을 여지없이 부처님이 여지없이 그건 해척을 했죠. 타파해서 파하여 다하사 다만 근성만을 가리키어 치니라. 단지 근성 야신이라. 근성은 바로 분별이 아닌 육식은 분별이 있지만은 근성은 분별이 없는 무분별성 자성본정을 가리킨 것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개설 도량은 진감선사 말과 비슷하죠. 진감선사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여기다 서문을 적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삼마제법을 수행하는 이근원통 법문 그 다음에 도량을 이어서 말한 것은 도량의 사막과 비조 사시단을 말한 것은 전반에 그랬죠. 육권에 이제 그
도량 차리는 법을 말했죠. 7권에 보면은 이제 그 능엄주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송하는 것을 말했죠. 그 도량을 이어서 말한 것은 가행에 불과할 뿐이니 이 반문 문성 공부에 거기에 초도가 되는 그것을 가행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니 묘한 삼마제가 어찌 원통을 떠나고 이근원통을 떠나서 따로 있겠느냐. 묘한 삼마제법은 바로 반문 문성 이근원통 법이다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닦는 문에 이미 들어가며 위를 거치는 것을 마땅히 밝힐 것이라. 이건 이제 선나법이죠. 선나의 법을 밖에 이제 알아야만 되겠기에 그걸 이제 밝힌단 말이죠. 다시 단기의 간청함을 인하여 단기는 아란존자죠. 아란존자가 또 물었죠. 능엄경에 묻는 말이 수십 번, 수백 번 나오죠. 조열을 가사대. 조열이라는 것은 조목조목 다 나열을 해요. 처음에 3점자로 붙어서 요게 간해지로 해서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모두 낱낱이 세밀하게 전부 조목조목 나열을 하사대. 처음 3점자가 있어가지고 원통을 쳐바시고 처음에 3점자 그 법이 바로 이근원통으로 말미암아 3점자를 이루게 된다는 포결첩자, 포결첩자입니다. 이 첩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접어놓는 것을 첩이라고 요 첩하고는 다르죠. 이 첩은 거듭 해석하는 중첩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 첩석이라고 하죠. 첩석이란 말은 첩은 첩석할 때는 중석이죠. 이 첩자와는 달라요. 거듭 해석하는 것을 첩색이라고 하고 되새기는 것. 위에서 해석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을 또 다시 이중으로 해석할 때는 첩색이라고 하는데 그 첩자와는 다릅니다. 여기는 원통, 이근원통을 차곡차곡 병풍같이 병풍 팔폭이 팔폭병풍이라면 한폭 접고 또한폭 접고 자꾸 접어서 개지요. 개일첩자, 접을 접자. 다음에는 간해를 밟아서 밟을 섭자나 아까 첩자나 같은 거죠. 뭐 간해지를 밟아가지고 요게 간해지를 밟아서 십신에 이르사 이를진자 써 십주 십행 십표향 십지에 이르히 행부가 행부 분명함과 등각, 요각의 원흉 진극에 이르시니 이르짓자를 거기까지 합니다. 행부 분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의 부문을 행부라고 해요. 수행의 부문이 그냥 무질서하게 창란하게 아무렇게나 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게 간해지에서 붙어서 십진 또 십진 다음에는 십주 십주 다음에는 십행 그 다음에는 십효야 그 다음에 십지 이렇게 해서 아주 유계질서가 분명하죠. 그 계급점차가. 그것이 행부가 분명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십지보살 다음 등각보살, 요각보살. 요각은 성불이죠. 부처가 요각이죠. 원흉하게 징득하여 최고 극치에 가는, 징극하는. 나라 임금이 직위하면은 뭐라고 하지요? 임금 자리에 가는 그걸 등극이라고 합니다. 나라 임금이 직위하는 것을 등극한다. 이게 직위를 성불하면 뭐 성불이 바로 등극이지 뭐. 등극과 같은 걸로 이거는 이제 법을 도를 징득했다 해서 징극이라고 쓴 거예요. 징극은 바로 성불이죠, 뭐. 부처가 되는 거. 법왕 자리에 오르는 거.
그러니까 원흉 행포문이 있죠. 원흉과 행포문. 저기 저 법성계 찰략하는 것을 저다 벽에다 써붙이는 것이 바로 법성계 찰략한 내가 쓴 거지. 저쪽에는 또 반야심경 다섯자씩 이렇게 축소해서 썼어요. 반야심경도 간단한데 반야심경을 60자 그러니까 160자로 줄였던가 줄여가지고 다섯 자 개성으로 만들어 보았죠. 축소하려고 저기서 말하는 원흉문, 행포문. 원흉문으로 보면은 처음에 견성할 때 견성 성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견성 성불을 한 후에 또 다시 55위, 57위를 닦는 것은 그건 행포문이라요. 원흉과 행포문, 그러니까 원흉문으로 보면은 직시 성불한 거고, 행포문으로 보면은 여러 겁을 두고 사마승지겁을 바꾸면서 또 성불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가 이중성이지 좀. 진공과 묘유도 이중성이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불변과 수연도 이중성이고, 원흉과 행포도 두 가지 이중성이죠.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요. 마음 자체가 그렇게 마음 생김새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공연식 궤변 같이 이랬다 저랬다 뭐 종잡을 수 없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것은 모두가 선나로 청정하게 성인의 지위를 닦아 징득 한 것으로서 능엄의 전체 대용이 비로소 그 처음을 회복하여 능엄은 순응엄의 전체 대용은 바로 순응엄 자성본정 그 신통 묘용까지도 다 본래 처음 가지고 있는 중생의 본래의 불성자리 본래의 그 마음자리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서 자제하지 아니함이 없도다. 나중에 성불하면 이구청정이 되죠. 그래서 청정도 두 가지가 있죠. 청정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하나는 자성청정이고 본래 닿기 전부터 성불하기 전에도 중생적에도 그 자성은 청정하다. 자성청정. 이게 말한 것이 이것이 바로 자성 본정입니다. 내가 자성 본정이 바로 자성 청정이죠. 그 다음에는 이구청정이 또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닦아서 성불을 하는 것. 이구청정. 이구청정은 이제 자성 본정이 아니고 나중에 수증. 닦아서 징득하는 수증 요의, 수증 본정이지. 성불하면 때를 떠나니까 마음의 번외 무명의 때를 떠나는 것을 이구청정이라고 하죠. 때를 떠난 청정. 그래서 그 처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성청정이죠. 그래서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니까 그건 바로 불자재가 없는 것은 바로 이구청정과 같은 거죠. 걸후 그 뒤에 칠취와 오만원 50종 변마사 그것은 대의가 오직 엄유함을 경계하고 타락함을 보호한 것이다 말이야. 한 것으로 일경의 묘지가 여기서 끝났도다. 엄유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들이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칠취에 머뭇거리고 칠취에서 어정어정 무슨 재미나 볼까 하고 삼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어정어정 다니는 게 엄유죠. 머뭇거리는 것이 엄유라요. 또 타락이라는 것은 엄유는 칠취 세계 안에서
엄유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한 50종 변마사, 50종 마사에 타락할까 봐 타락을 보호한다. 타락은 오마에 해당되는 말이죠. 엄유는 실취에 해당되는 말이고 그렇게 할 내용으로 나중에 그 다음 그 뭐야 8권 이후에 8권 이후 9권 10권의 법문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엄 한경의 묘한 종기가 여기서 끝났도다. 10권에 끝나지요. 경문은 10권을 가히 이러니 폐지하면 공자 말에 이러니 폐지하면 말이 나오죠. 공자 논어에 시300을 이러니 폐지하면 사무사라. 시전 시경이 옛날 고시 3000편을 공자가 다 삭제해가지고 311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311편 만든 그것을 시300을 이러니 폐지하면 한마디로 감싸면 한마디 가지고 시300에 대해서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말이라면 뭐냐? 이러니 폐지하면 요즘에 이러니 폐지란 말은 속담에 많이 쓰지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해봐라 하면은 이러니 폐지라고 하지요. 이 언 언은 한 글자도 언이라고 하고 오언글 할 때 다섯 글자를 오언글이라고 하죠. 일곱 글자를 칠언글이라고 하고 일자도 일언이 되고 또 일구도 일언이라요. 한 규절도 여기는 일구 아니요? 글자는 석자죠. 그래서 일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일자도 일언이고 또는 일구도 일언이라요. 에에 대해서 에의 에이 300, 유이 3000 이 에이 300과 유이 3000 이것에 대해서도 에이 300 또는 유이 3000 우리 불교에서는 3000 유이 8만 세행 가듯이 유교에서는 이런 숫자로 말해요. A300하고 U3000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러니 폐지하면 뭐냐 유교에 나온 말이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애를 들어도 되고 3000을 을토를 들어도 되고 이러니 폐지하면 무불경이라 공경하는 것이 애의 근본이니까 무불경. 이게 이제 이러니 폐지하면 무불경이니라.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어. 다 공경을 다 하는 것이 이 어미 못자는 안일 못자로 봐요. 없을 못자나 같은 뜻으로 이 붓자처럼 무불경. 무불경 사무사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시인들은 괜히 공상이 많아요. 시인들이 정신착란병 걸린 사람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시인도 죽을 때 스님들은 가까이도 가지 않고 불교인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천주교 사람들이 가까이 가니까 나중에 죽을 때서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불교 큰 학자요. 불교의 큰 시인이라니 참 기가 막힐 일이라. 사무사가 못 돼서 그래. 시인 몇 쓸데없는 공상이나 하고 뭐 남 하지 않는 생각을 더 망상을 더 피우거든. 차라리 담배나 피우지 뭐 바람이나 피우지. 그래 사무사가 못 돼서 그래. 공자의 그 시의 가장 근본 종지는 생각을 사뜨게 하지 말라는 그랬던 생각 사견을 개입시키면은 제대로 시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자기 아들 보고 너 시를 배웠느냐 하고 물었죠. 안 배웠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시를 배워라. 주남 소남을 시 제일 첫 머리에 주남 소남편이 나오는데
주남 소남편을 읽지 아니하면 담에다가 얼굴 되는 것 같다고. 감정 순화하는 거요. 희노애락, 희노애락이 발이 개 중절하는 희노애락의 그 감정이 밖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예절에 여러 가지 법도에 맞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시가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완전히 끊지는 못할지라도 희노애락 발이 개 중절하는 거, 희노애락이 발해가지고 모두 그 예절에 여러 가지 법도에 맞게 하는 거, 발이 개 중절, 희노애락이 희노애락 이발지 유지 중이요 것이 나오죠. 중용에 희노애락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건 중용 중도라고 말하고, 희노애락이 나왔더라도 발했더라도 모두 중절 예절 법도에 다 맞을 중자 맞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무사진 뭐요. 나는 그렇게 팽여버려. 그냥 유교의 사무사는 바로 희노애락, 희노애락을 유교에서는 못 떠나잖아요. 안자 같은 공자, 안자 같은 상수 제자도 썩내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불철로만 나오죠. 성을 내도 갑이란 사람한테 성을 냈으면 을이란 사람한테 노기를 그 썩내는 마음을 거기까지 전가시킬 필요 없거든. 전념할 필요 없어요. 안연도 불철로라. 썩내는 것을 다른 데로, 썩은 나기는 나지만은 썩 나는 데에서만 하지. 자기 이제 아들한테 썩나면은 자기 부인한테 또 썩내든지 무슨 자기 영감한테 썩내든지 하면은 철로거든. 났으면 거기서 자기 친구들하고 썩났으면은 집에 와서는 썩이 없어야지. 자기 친구들하고 놀다가 썩난 그 일 때문에 가정에 와서도 또 썩이 나가지고 불불 막 끓는 것은 그 철로라. 아냐는 불철로 했단 말이야. 불철로 불이과. 허물을 두 번 하지 않아요. 허물이 전혀 없지는 않아도 두 번 다시 범하지를 안 하는 게 공자의 상수 제자 덕행의 제1인자 아년 안자. 허물을 두 번 하지 않는다. 이러니 폐지하면 뭐냐? 여기에 표현을 잘했죠. 이러니 폐지하면은 척식용군 사자이라. 식을 의식 분별을 배척하고 그건 물리치고, 근성 분별이 없는 문근성 문성을 쓰는 넉자뿐이다 말이야. 넉자가 바로 척식용군하는, 그러니까 능엄에서 삼마제법을 수행하는 것은 척식 용군을 한다. 재륙식 같은 것은 분별이 있으니까 분별 있는 것은 완전히 거부하고 분별이 없는 근을 쓰는 것이 가장 요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식에 의지하며 누가 다음을 무루가 못 되죠. 누가 다음을 얻지 못하나 근에 의지하며 보리를 얻어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의법에도 지혜에 의지하지 식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고, 불요이법에 의지하지 말고 요이법에 의지하라는 거. 그다 사의법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죠.